웰컴 투 야구월드. 야로로로. 안녕하십니까, 야구월드 김대리입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야구월드 직원 박준입니다. 인턴 아니니까? 야구월드의 인턴 박준입니다. 오, 야구월드에 인턴이 들어왔습니다. 예, 인턴이 들어왔는데 야구를 잘 모르신다고. 야구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와리가리라고 아시나요?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와리가리 해본 것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인턴이 야구를 안 합니다. 야구월드 야구를 못하면 못 들어오거든요, 사실. 뭐 어떤 낙하산으로 그렇죠. 들어온 건 아닌가. 맞습니다. 제가 야구를 하고 싶긴 한데 글로벌 하면 50만원, 50만원. 아, 네. 비싸죠, 비싸죠. 아, 그럼 내가 야구를 하려면은 글러브도 사야 되고, 헬멧도 사야 되고, 장갑도 사야 되고, 솔직히 한두 개가 아닌데. 맞죠, 맞죠.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기회를 통해서 김대리님한테 한번 견적을. 지금 쇼핑을 하러 오신 거네요? 아, 정말 제가 살 겁니다. 아, 정말 살 거예요? 결제하는 것까지. 아, 알겠습니다. 바가지 한번 제대로. 근데 그 전에 야구월드에서 맡고 계신 일. 인턴이면. 아, 뭐, 그거는 아직 네. 말하면 안 됩니다. 왜요? 뭐 비밀 요원인가요? 네,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아직 말해줄 수 없습니다. 지금 인턴으로 야구월드에서 암암리에 비밀 요원으로 협자 활동하고 계신 저보다 나이 든 형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 직장 상사하지 않겠습니까? 대리인데 저는 박턴에 이제 야구 용품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하러 한번 떠나보실까요? 가시죠.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글러브는 가격대를 얼마 정도를 잡아야 될까요, 초보자가? 사실 그거 저희 제일 궁금했거든요. 돈이 많으신가요? 일단 플렉스가 아니고 아, 정말 이거 사기 위해서, 정말 야구용품을 사기 위해서 뽑아온 거예요? 130만원을 드리겠습니다. 130만원 예산이네요? 네, 다 쓰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야구를 위해서 130만원 솔직히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일단 야구를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포지션도 아직 안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죠, 맞죠? 근데 저는 일단 날렵하기 때문에 내야수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날렵한데 지명타자 어떠세요? 아, 내가 사이드 스텝을 주로 했기 때문에 예. 처음 야구를 딱 시작하실 때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생각해놓은 예산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일단 글러브에는 솔직하게 말해서 40만원 이상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 그럼 딱 최대 40만원? 예, 40만원 선에서 사고 싶은데 김대리님이 이제 보셨을 때 이 캉스 글러브가 입문자한테 적당한 건가요? 입문자한테 사실 금액대가 비싸죠. 아, 비싸다. 예. 지명타자 하실 건데 벌써 39만원짜리. 아, 그러면 예. 내려놓겠습니다. 아, 네. 금액을 정했으면 이제 디자인을 정해주셔야 돼요. 아, 저는 일단 심플한 게 좋습니다. 남자는 심플이 베스트라고 단색을 요구하는 거죠. 한번 골라보세요. 그냥 마음 편하게. 네. 일단 IP 셀렉트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컬러가 아, 이쁩니다. 예. 와, 정말 이쁘네요. 그러면 IP 셀렉트 국산 1번 피. 솔직히 예, 초보자가 봤을 때 솔직하게 다 비슷해 보여요. 네. 솔직히 말해서 다 똑같아 보여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근데? 마음에 듭니다, 이거. 아, 오케이. 네. 그럼 이거 롤링스 HOH 2번 파스. 캉스가 솔직히 제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오렌지 색깔이 와, 이뻐요. 오케이. 그럼 캉스 3번 피. 네, 저랑 잘 어울리는 색깔이에요. 예. 이것도 마음에 드네요. 그만 걸러세요. 이거까지만 걸러세요. 네. 혹시 네. DC 안 되나요? 직원 DC? 안 돼요. 안 되나요? 네, 인턴은 DC 없어요. 아, 따로. 솔직히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초보자가 사용하기엔 IP 셀렉트 국산 롤링스 HOH 캉스 훌륭합니다. 내가 글러브 빠릿빠릿한데 지명타자 할 건데 이 정도 글러보면 뭐 저는 핑크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단색 뭐 단 튀는 거 안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니. 아, 남자는 심플 이즈 베스트라고. 이거는 튀는 게 아니라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아, 그래. 저 핑크색 마음에 들어. 이거 네. 솔직히 베스트셀러입니다, 핑크색. 아, 정말로 네, 남자들이 많이 쓰는 있었어요. 네, 많이 사다 많이 팔렸고 상당히 이쁘네요. 네, 오케이. 그럼 이 네 개 네, 이 네 개를 한번 가격대를 말씀을 해주시고 네. 제가 한 번씩 껴보면서 느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아, 그래서 딱 제가 만졌을 때 아, 이거는 좀 좋은 것 같다 아니면 안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하나씩 줘볼게요. 네, 첫 번째 글러브입니다. 첫 번째 글러브는 일단 가죽이 되게 부드러워요. 예. 아, 진짜로.
어 진짜 부드럽네요. 가지고. 어때요? 어떤 글러브 같으세요? IP 셀렉트 같습니다. 아 이 글러브는 IP 셀렉트 같다고요? 네. 지금 만드신 글러브요? 네, 그럼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아 좋았습니다. 진짜 좋았어요. 오케이 그럼 다음 글러브 아, 두 번째 이거는... 글러브입니다. 어 이것도 부드럽네요. 아, 오 좋습니다. 이것도 다 좋아요? 어 근데 이거는 어 솔직하게 말해서 제 손 크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손이 그렇게 크고 작은 편이 아닌데 쭈빼기! 아, 어, 뭐라고 그냥 평범하다 생각을 하는데 네. 어 이거는 아까 꼈던 거보다 더 널널합니다. 어 그냥 제가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픕니다. 이거가 탕스 같습니다. 어 저한테 불편하다. 세 번째 글러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거는 안 만져봐도 알 것 같아요. 어, 뭐예요? 롤링스 같아요. 오, 왜 어떻게 알았어요? 무거워요. 빼기! 아. 어, 무겁고, 한번 껴보겠습니다. 오, 오. 별로네요. 뭐라 그랬지? 좀 하드하네요, 느낌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쓰기에는 어, 알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았죠. 예, 하나 남았네요. 마지막, 이 마지막 나 하나 남은 글러브 다시 보여드릴게요. 글러브 이 가죽이 어, 상당히 부드러워요. 지금 지금까지 만진 것 중에서 제일 부드러워요. 그리고 어, 손 느낌도 저랑 딱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제가 안 보고 글러브를 산다고 했을 때 어, 저는 이 글러브를 살 것 같아요. 그 글러브가 뭔데요? 어, 뭔지는 모르겠는데 IP 셀렉트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IP 셀렉트 처음에 꼈었잖아요. 어, 근데 그거보다 이걸 만지니까 이게 훨씬 좋아요. 이게 IP 셀렉트인 것 같아요. 그 아까 처음에 만진 거는? 그건 이제 뭐 모르죠. 이게 저한테 지금 딱 맞는 것 같아요. 어, 맞나요? 글러브를 그래도 나름 잘 아시네요. 처음 와리가리밖에 안 하신 분이. 아, 제가 또 이제 네. 눈썰미가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처음에 만졌던 게 이 IP 셀렉트입니다. 아 맞았나요? 네. 아 그리고 마지막에 만지라고 한 게 또 IP 셀렉트였어요.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게 IP 셀렉트다라고 네. 했던 거죠. 네. 아 그럼 제가 다 맞췄나요? 네, 다 맞췄네요. 다 맞췄습니까? 네. 근데 와. IP 셀렉트가 가장 좋다고 했어요. 아 그러면 IP 셀렉트로 결정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이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어, 그냥 개인적으로 이게 좋다는 겁니다. 예. 네. 그러면 글러브 결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러브 챙기시죠. 이걸로 챙기겠습니다. 네.